정태근 의사가 포착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이달 7일 신형 아이패드를 공개합니다. 1년 8개월 만에 내놓는 신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는 애플 최초의 인공지능 기반 장치로 LCD가 아닌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OLED 발광재료 수요량이 2028년까지 연평균 7.9%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OLED 기업들이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 정태근 이사의 이슈입니다. 바로 OLED 관련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사님, 뭐 어쨌든 뭐 앞서서 뭐 애플 이야기도 나왔고, 우리가 연휴, 그러니까 쉬기 전에 중국 쪽에서의 뭐 이런 계약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OLED를 항상 가지고 나오시는 전문가 분들께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주가는 안 가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이런 이슈가 있어도. 혹시 프로그램 부재가 김호수를 이겨라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 왠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아니요. OLED 말입니다. OLED가 이길 수 있냐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선이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적을 정말 잘하셨는데 OLED라고 해가지고 다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최근에 중국이 너무나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LCD 이어서 OLED까지도 이제 자리를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야 조금 이제,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진동팡, BOE, 이쪽으로 모멘텀 있는 종목들만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OLED 섹터 내에서도 전체 다 보는 것들이 아니라 중국의 어떤 뭐 CSOT라든지 BOE라든지 이쪽과 연관성이 있게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하는 종목도 좀 압축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종목이 뭐 선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시겠지만 5월달 애플이 이제 11인치, 12.9인치 OLED를 탑재한 아이패드 신제품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사실 중국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국의 BOE가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입찰을 했었다가 탈락을 했거든요. 수율 문제 때문에. 그런데 포기할 중국이 아니라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IT용 OLED 시장이 개화가 되게 되면서 이 시장에서 한국을 이기기 위해서 아마 정말 물량 공세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져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이제 시동을 걸었고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고 이 문제 때문에 또 한국 기업들이 골치가 상당히 아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 공세가 상당히 무섭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중국에는 대표적으로 BOE라는 기업이 있고 그 아래쪽에 2위 기업인 CSOT라는 기업인 차이나스타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어쨌든 연내 8.6세대 OLED 생산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제 중국 쪽에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쪽과 연관돼서 그래서 서두에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고 제가 근데 중국 기업들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이번에 1분기 때 글로벌 AMOLED OLED 스마트폰 패널 시장에서 중국 물론 단일 기업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41%로 1위긴 하지만 한국, 중국 이렇게 점유율을 봤을 때는 중국이 53%고 한국이 46%로 역전이 됐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53%고 중국이 43%. 여전히 한국이었거든요. 올리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어떤 스마트폰 패널을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간 장비, 거기에 들어갔던 발광재료, 유기용 재료, 여기 대해서 계속 중국 쪽으로 이제 장비 업체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은 당연히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장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럼 생산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또 소모품이나 지적도 당연히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한국 기업이 당연히 이제 중국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누구 어떤 뭐 수술을 받았다더라 납품을 한다더라 이런 이슈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연관된 그러니까 지금은 BOE에 제한되었던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앞으로 비조녹스라든지 CSOT라든지 이쪽에 또 뭐 연관한 기업이 나오게 되면은 또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8.6세대 OLED 이야기에서 뭐 선익 시스템이나 아바코가 이쪽에 중국 쪽에 공급한다 이런 이슈가 불거졌는데. 뭐 이러면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어쨌든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OLED 나오면 LG 디스플레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LG 디스플레이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지금 어쨌든 뭐 대형이든 중소형이든 그리고 전장용이든 OLED 그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을 안 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항상 도태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뭐. 이제 아예 시선 밖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갔지만은 2021년대 한번 퍼포먼스를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그런 얘기에서 3년 주기설이 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11년도 이제 부각이 됐다가 한 3년 쉬었거든요. 네. 이제 부각이 될 때가 점점 다가오긴 했어요. 온다. 네. 3년 주기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G 디스플레이까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지난 최근에 이 OLED 관련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주가 흐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고은별 앵커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죠. 네, 최근 OLED 관련 기업들 다시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요. 애플이 IT용 OLED 시장의 개화를 주도하면서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내 부품주들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AI 아이폰 출시와 관련된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이 부분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LED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 단연 선입 시스템입니다. 전거래에도 두 자릿대 강세 12%가량 상승하면서 5일 차트를 보더라도 OLED 관련 기업들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선입 시스템 같은 경우 최근 중국에서 8.6세대 증착기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고요. 이와 함께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사실이 부각받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3%에 가까운 오름세로 마감을 했고요. 아바코도 4%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선입 시스템과 동일하게 중국향에 대한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CD는 중국과 좀 연동이 있는 기업인데요. 아직 뭐 이렇다 할 실적이라던가 기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1.5%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요.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 차트상 봤을 때 좀 비슷합니다. 소폭 하락하면서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OLED 관련 기업들의 흐름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만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장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OLED 관련 종목의 흐름 보시다시피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태현 이사님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쪽으로 엮여 있는 걸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일단은 뭐 8.6세 증착장비 납품 소식이 나오게 되면 선시스템이 상가하고 이렇게 퍼포먼스 되게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해서 이제 BOE 쪽으로 이제 연관성 있는 기업을 봐야 되는데 네. 그 두 번째가 이제 아바코라고 좀 아바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중국 쪽 모멘텀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국 쪽 모멘텀 보게 되면은 종목들이 솔직히 빤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BOE 쪽으로 어쨌든 그 진공, 증착, 물류 장비 수주를 받았는데 이게 결국 선시스템하고 같이 입찰에 들어가지고 공동으로 이제 수주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네. 일단은 그 증착 장비가 그동안은 이제 그 선단 공정에 들어갈 때 캐논 도끼사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 캐논 도끼사 쪽으로 증착 장비가 들어갔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캐논 도끼사 쪽으로 증착 장비를 수주를 받게 되면은 아 다음 세대 투자를 하는구나 이런 바로미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착 장비 관련돼가 선입 시스템이 좀 더 주가 반응이 그래서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따라서 아바코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BOE 쪽으로 수주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바코도 좀 추가적인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4월 26일 날 나왔던 이 대량 거래 이런 부분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KPS인데 아직 주가 반응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뭐 아바코라든지 선시스템 대비해서는 그게 주가 위치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KPS 같은 경우도 그 DMP, 다이닛 폰 프린트라는 일본 회사하고 8.5세대급 설비를 개발했고 BOE 쪽으로 인증 테스트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8.6세대나 8.5세대나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서 인증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나라 쪽에 그 한송네오텍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쪽과 이제 경쟁업체인데 이쪽을 제치고 BOE 쪽으로 먼저 납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시스템, 아마코 이런 이슈로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KPS 같은 경우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트업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어쨌든 뭐 중국의 차이나스타라든지 네. 비전옥스라든지 BOE 쪽이라든지 납품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아바코랑 KPS를 두 가지를 골라주셨어요. 일단 아바코는 뭐 지난 이 쉬기 전에 근로자의 날 휴장 전에 반응이 좀 나오긴 했어요. 지난주부터. 그러면 아바코는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가격 전략 좀 잡아주세요. 네.
아바코 같은 경우 제 욕심에는 오늘 좀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17,500원에 17,500원과 18,500원 정도 밴드를 제시하고 싶은데 지금 지난 그 화요일날 18,300원에 끝이 나는데 네. 오늘 조금 장 초반에 시장이 조금 흔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호가 좀 낮게 출발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밴드를 좀 더 낮게 설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뭐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21,500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1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바코는 이렇게 봤고 네. 말씀해 주신 KPS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가는 아직 낮은 위치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KPS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조금만 네, 반응은 더 아직 없어요. 네. 네. 그 저는 항상 이제 매수의 시발점은 거리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리 들어가셔도 되겠지만은 그 조금 전에 마녀 공장 보셨듯이 일단 대량 거래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간다. 나 갈 거야. 요 신호 나올 싸입니다. 때까지만 예. 네, 요 신호까지만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퍼스트 무버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패스트 팔려 그 관점에서 가는 게 보이면 그때 따라 잡아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들어가거나 낮은 가격에 사는 그런 전략. 뭐 나는 퍼스트 무버 되겠다 싶으면 들어가서 상관없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뭐 나는 가는 거 보고 따라잡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KPS는 지금 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길 대표님도 오래 기다리셨어요. OLED 네. 쪽 뭘 봐야 됩니까? 선익 봐야죠. 선익 시스템 결국에.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항상 작년부터 계속 선익 시스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증착 장비가 사실은 그 OLED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장비 중에 그렇죠.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캐논 도키가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꼭 중국이 선익을 했냐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네. 하면 우선은 캐논 도키가 그 선익도 마찬가지고요.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일 것 같으세요? 증착기. 아, 글쎄요. 많지 않은 것 많지 같아요. 많지 않아요. 네. 두 대, 세 대예요. 아. 네, 그러면 기존의 캐논 도키에 넣어봤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선익 시스템이 기존에 그러면 그 증착기에서 항상 바로미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에서 쓰냐 안 쓰냐거든요. 근데 애플에서 쓴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작년 4월에 애플이 선익 시스템에 증착 장비 써도 된다라고 허가를 내줬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니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네, 오래 안 걸리고요. 애플에서도 허가 내줬고요. 가격도 3분의 1 가격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BOE에서 수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저희가 또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얘들은 어떡하냐? 그러니까요. 얘들 하냐 마냐. LGD는요 지금 딱 보면 3연 초과입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소형이 원래 잘했어요. 그래서 또 선제적으로 돈도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투자해갖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우리나라의 OLED 것도 지금 캐판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숫자가 애플에서 BOE가 수주를 얼마나 받냐 숫자 보시면 알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거의 LGD를 제껴서 올라가려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중소형 패널을 다 OLED로 바뀌고 있는 시즌인데 BOE가 빨리 먼저 해버렸다. 그럼 LGD는 진짜 쳐다보다가 또 그러니까요. 뒤로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LGD의 최대 난제는 뭐냐면 돈이 없습니다. 네. 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최근에 유증했죠. 유증해서 이제 돈을 가져온 게 한 1조 2,900억 정도 돼요. 1조 3천억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8.6세대 장비에 투자한다. 그러면 캐논 도키 거 한 대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럴게요. 네, 근데 바로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고 심지어 선익 시스템이랑 LGD랑 그 증착 장비 같이 개발 책수에서 같이 만든 거예요. 네네. 그러면 굳이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LGD 쪽에서도 분명히 수주 뉴스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아까 앞에서도 이제 이사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나라대 비중으로 본다라고 하면 중국 쪽이 OLED 지금 침투율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네. 비중도 많이 뺏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BOE가 선제적인 투자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LGD랑 네, 그다음에 BOE 외 중국 쪽에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주도 저는 올해 중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선익 시스템의 1년 매출이 사실은 작년에 뭐 1,200억대로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얼마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거 몇 대만 받으면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 뭐 제가 궁금했던 LG 디스플레이도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과연 LGD 쪽 그리고 중국에서 또 다른 업체들이 이런 수주 소식을 우리 기업들에게 들려줄지 그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할 수 있을지
모멘텀들, 이슈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슈와 투자 전략, 종목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